안녕하세요. PCK입니다. 오렌지 꽃. 예, 제가 오늘은 정말 패셔너블하신 분, 미세스 오렌지를 칭찬하려고 합니다. 자주 뵙진 않았지만 요 근래에 제가 가서 배웠던 정말 그 패셔너블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이제 오래됨을 입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된 옷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이 미세스 오렌지께서는 정말로 신상만 아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서 저도 이런 옷들을 입고 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정말로 예쁜 옷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라가 요즘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죠. 그래서 자라 상품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라에 있는 그 이쁜 의상들, 그다음에 새로 나온 가방들, 이제 이런 것들 정말 소개해 주시고 하셔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고, 강아지도 정말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 있죠. 그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가서 보면 늘 엄마와 이렇게 다정하게 보내는 그런 거를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아주 젊으신 느낌의 그런 이렇게 영상들이 많아서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도 정말 재미있게 음악과 함께 하시고 저도 사실 한 번도 참여를 못했지만 언젠가는 한번 참여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아주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저도 요즘에 저기 때문에 승인 때문에 많은 방송을 했지만 이렇게 음악 방송들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럽거든요. 근데 음악 방송이 과연 저는 뭐 음악을 잘 모르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저작권도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음악에 대한 또 상식이 있어야 또 그것도 하는 거니까 굉장히 패셔너블하시고 아름다운 분이 음악 방송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그 자라의 상품을 잘 소개해 주시는 우리 미세스 오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이제 오래된 옷들을 입는 걸 보여주는 반면에 우리 자라님께서 아니 오랜 미세스 오렌지님께서는 아주 정말로 요즘만의 이런 의상으로 또 여러분을 뵙고 있어서 제가 칭찬을 하면서 한번 가서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강아지도 예쁘고 그다음에 그 채널도 너무너무 예쁘고 또 모습도 예쁘시고 정말 부러운 채널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저와는 다른 아주 굉장한 그 새록새록한 그 신상품들이 많이 보여주는 그런 아주 채널이라 한번 가셔서 보세요. 저는 그 H&M이나 자라 같은데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용할 만큼의 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있었던 옛날 거나 그냥 입는 그런 처지고 이제 이렇게 아주 세련되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은 그렇게 신상 뭐 이런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그런 제품들 패션에 아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현명하신 이 우리 미세스 오렌지님의 채널을 부러워하면서 오늘은 한번 제가 칭찬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옷들도 정말 샤방샤방 너무 예쁜 옷들.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은 옷인데 저한테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옷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있는 오래된 옷을 고수하기로 하면서 이런 데는 가서 제가 아 이런 옷도 있구나 하면서 구경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사시기 때문에 더 패셔너블한 그런 또 도시거든요. 그쪽은 저는 아무래도 좀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패셔너블한 그런 걸 많이 볼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분들이 그렇게 패셔너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말 잘 사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또뭐 명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또 패셔너블하게 하시지만 일반 미국인들, 평민들, 서민들의 그 패션은 좀 현실적이죠. 굉장히 편한 옷, 일할 때 입는 옷, 그 다음에 딱두 가지, 뭐 파티나 이런 데갈 때, 파리 갈 때는 조금 이제 좀 화려하게 입고 그런 그 장소에마다 입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보면 유난히 우리나라 분이 패셔너블하세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한국에 가시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전부 파리에 가시나 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패션에 민감한 이런 국민이라고 많은 여성분들이 특히 그렇죠. 아름답기도 하고 또 패션도 좀 남다르기도 하신 그런 우리 한국 분들의 그 패션 감각은 또잘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미세스 오렌지께서는 정말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시고 정말 이고 나이 중년 꽃중년이라고 그러죠. 한 40대 정도 그 전후해서 입으시면 좋을 만한 패션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셔서 좋은 영상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 all my foreign friend, I'm just praising of the Mrs. Orange channel. She just introduced and Zara or and H&M. That's the United States the fashion brand. So you can go there and then you can just watch her video. They have a lot of cute ladies fashion. And also you can see a kind of live with the musics. Okay? Thank you.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면 많은 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도 이렇게 짧게 우리 미세스 오렌지 채널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저는 이제 미세스 오렌지가 입은 오렌지색을 찾으려다 요 근래에 제가 한번 오렌지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조금 약간 상반되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하늘색? 하늘색을 입었어요. 그래서 약간 요 오렌지 꽃과 근데 미세스 오렌지 하면 사실은 오렌지 컬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과일 오렌지를 이야기하셔서 제가 여기다 오렌지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오렌지 컬러의 꽃을 했는데요. 사실은 오렌지는 그 과일을 이야기하셔서 이 오렌지하고는 사실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색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요새 꽃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와 대비되는 옷을 저는 입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행복한 또밤 되시고 모든 분들 또두달 남은 또 요번 2021년도 잘 보내시고 11월도 좋은 아주 가을틱한 11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